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반차도 전시가 있어서 갔던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현지인들이 차이니스 중국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국 것이라고 당당히 알려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린답니다. 풀밭이 많은 뉴질랜드의 자연을 잘 그렸어요. 농부의 마음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 참 많아요. 양을 치는 목동의 내용입니다. 반차도 전시회가 열린다는 여러 곳에 붙어서 참 자랑스러웠답니다. 동네 곳곳에 코리안 컬처 헤리티지라는 당당한 것으로 열심히 붙었어요. 아들이 반차도 전시를 잘 보고 있습니다. 웅대한 장렬 한 행렬에 대한 그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반차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보이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중국 건지 한국 건지 깨우뚱깨우뚱 해서 한국 헤리티지라는 것을 잘 설명했어요. 한국 예술의 뛰어난 창작력을 이곳에서도 잘 알려주고 있답니다. 수원 행성까지 가는 긴 행렬들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정조대왕님의 늠름한 모습도 보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도 보이고요. 해경궁 홍씨의 가마도 보이고 있습니다. 늠름한 기병들의 모습도 잘 보고 있어요. 옛날 지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조대왕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왕님입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대왕이 되신 늠름한 모습입니다. 저희도 고난을 이겨내고 아들이 언젠가 이곳에서 전시하는 날이 오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반차도가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답니다.
이것을 다 기록했을, 그림으로 기록했을 도화서 화원들의 손길이 느껴지지요. 예술의 혼이 이곳에서 반짝반짝 빛이 난답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좋은 쇼핑몰 안에서의 반차돌 전시였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반차돌가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 흰 말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늠름한 군인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답니다. 정조 대왕님은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를 일으킨 대왕님이시지요. 저도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네요. 가마를 앞뒤로 말이 끌고 사람이 말을 하는 형태의 가마였어서 잘 관찰했답니다. 전시회를 보고 치킨도 먹었어요. 커피도 마셨지요. KFC 점심 특선으로 치킨도 먹었어요. 이것도 점심이 되면 점심 특선으로 저렴한 가격에 치킨을 준답니다. 빵도 있고 머시 포테이토도 있네요. 아빠는 짬뽕밥을 참 좋아합니다. 아빠는 짬뽕밥을 먹었어요. 맥카페에 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콜라도 마시고요. 즐거운 한 하루가 되었답니다. 한국을 알리는 좋은 행사였어요.